이게 아니자 물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 7개월짜리 같으면 에너지가 7개월 한 6개월 돼 갖고 요걸 갖다 저쪽 이불 속에 넣어야 버려. 그럼 요래 되면 에너지가 움직인 거예요. 움직였으니까 또 6, 7개월 갑니다, 이게. 그럼 요걸 또 안, 이게 아니자 물라면 한 6개월 뒤에 7개월 안 가서 요걸 싹 꺼내 갖고 저 위에 올리나 버려. 금을 자꾸 이동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, 지금 이게. 에너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다, 이 말입니다. 응? 이러면 이건 안 없어집니다. 근데 여기에다가 오래 놔두면 이거는 움직입니다. 어떻게 움직이냐?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이 도손님 있죠, 도손님. 응? 도둑손님이 와가지고 오면 기가 차게 합니다. 어떻게 지집이 아닌데 그렇게 잘 안 오? 싹 돌다가 눈이 딱 가요. 요 탁년은 딱 있어요, 이게. 이불 밑에 손 딱 들어가면 딱 나온다고, 이게. 다들 그 사람들 영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. 도손님들은. 고른 영이 밝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감이 딱 들면 딱 들어가면 나와요. 감이 잡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갖고 들고 나갑니다. 나가면 이것이 또 거기에다가 오래 놔두면 지가 또 잊어먹어요. 집에다가 오래 놔두면 지가 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온다, 이 말이죠. 그럼 누가 도둑놈 집에 도둑이 돼가 가요. 에? 안 그래, 요렇게 갖고 안 가지고 너무 많이 모아놓잖아요. 많이 모아놓으면 어떻게 해갖고 경찰이 와갖고 다 집어갑니다, 이래. 잡히가가지고 작물로 전부 다 가져가 버리거든, 이게. 그래서 다시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요러는 것들이고. 그래서 만일에 도손님이 안 왔다. 아, 우리 집엔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었다 이까지요. 그래도 확인해 보십시오. 네 자식이 도손님이 됐어요. 그래갖고 요걸 가져가갖고 뭐 썼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열어보이 없는 겁니다. 언제 누가 훔치갔지? 요렇게 되면 네 자식이 안 좋은 버릇이 성장하고 있다. 이거는 엄청난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아, 집에다가 그런 걸 안 놔두는 거죠. 아, 이런 거 요새는 은행에다가 은행이 참 좋은 거예요. 믿을 수 있는 은행들은 좋은 겁니다. 아, 그러다가 뭐 이렇게 욕심을 내고 이자 많이 받으려고 저축은행 비슷한 데 그런 데 가다가는 그거는 보는 놈이 인자예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갖고 전부 다 요런 것들을 우순간에 조금 보관하는 거죠. 그러면 아이 통장을 하나 딱 만들어서 고는 걸 앞으로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요런 거 이제 그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또 뭐든 어디 가서 알라바이트 이런 거 하면서 돈 벌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요런 거로 잘려놨다가 조금씩 뒷바라지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조금씩 뒷바라지를 하는데 쓴다든지 또 아이들 성장을 해가지고 꼭 필요할 때가 옵니다, 이게. 요럴 때에 아이들이 아주 이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요런 힘을 모아준 거예요. 힘을 모아준 것이 반지로 줬지만 경제적인 것을 준 겁니다. 돈을 들썩 내놓으려니까 우리 민족에 이제 그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못 주고 이 반지를 해가 준 거거든요. 금. 금이라는 것은 돈입니다. 돈. 에? 과거에 우리가 금이 돈이었었어요. 근데 지금 화폐가 나오다 보니까 금이 돈이 아닌 걸로 알지만 금이 돈입니다. 화폐의 질량은 금에 비례한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요런 금 같은 거를 이래 준 거니까 요런 거를 어지간하면 금으로 주지 말고 봉투에다가요. 금 내가 두 돈 할 것 같으면 금 두 돈 요래 쓰십시오. 그래, 돈으로 이래 주면 세공비가 들어가고 중간에 마진이 떨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몽땅 주는 게 돼요. 이렇게
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잘 써서 그렇게 해갖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아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내 마음이니 이렇게 써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좋은 이런 마음을 하나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봉투에 딱 넣어서 금일봉 이런 거를 이제 주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 아이 통장을 만들어 갖고 잘 정립을 했다가 편지까지 전부 다 모아놨다가 이 아이한테 같이 주는 통장에 그 편지까지 같이 주면 이 편지를 보면서 어릴 때 우리한테 이렇게 정성껏 하신 이 지인들을 이걸 못 잊습니다. 이 편지까지 같이 줘야 돼요. 이제 앞으로 이제 뭔 선물을 이렇게 할 때는 편지를 하나 내 마음을 잘 적어가지고 요거와 같이 주는 요러한 이제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. 물건만 딱 준다든지 돈만 딱 준다든지 금만 딱 줘버리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. 마음은 글로 남길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지식시대를 지금 사는 거예요. 너의 뜻을 요 안에 넣어갖고 뜻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경제라는 이런 힘은 따라가는 겁니다. 그런데 뜻 없는 경제를 준다 이래 되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. 물질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다음에 저 사람들의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이거 다 빚이야 다음에 다 또 내가 가서 부주해야 돼 그러잖아요. 부주보다 더 훌륭한 게 너의 뜻을 편지로 써갖고 이어주는 겁니다.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할 때는 편지를 착하게 써서 이거하고 같이 내가 돌반지를 주더라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음을 이런 거를 써서 같이 줘가지고 이게 받은 사람은 이걸 잘 보관했다가 이 아이가 37은 20일, 21세까지 성장하고 나면 이걸 같이 전해줘야 돼요. 너가 잘할 때 지인들이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해줬음을 너는 이거를 보고 알으라는 거죠.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것이 27 지나고 이게 37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있지, 고등학교 때. 지금 일의 행로라면, 고등학교 때 뭔가 조금, 이게 좀, 뭔가 마음이 흐트러질 때, 뭐가 안 잡힐 때가 와요. 그 나이가 되면. 그때 이런 편지하고 모아놨던 걸 이렇게 주면서 대화를 나누면, 이거를 읽으면서 이 다운됐던 힘을 다시 찾게 됩니다. 이런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이 지인들의 우리 집안의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 편지를 보면 5만 편지가 다 와가 있는 거예요. 이걸 읽으면서 나를 추스리게 되고 그 힘을 받게 되고 편지 하나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하나 흘렸다면 여기서 내가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가 있었는데 이런 걸 몰랐던 거죠 이때까지. 선물은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.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? 여기 선물로 대신을 했던 거예요.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챙겨놨다가 편지로 담아서 주는 이 선물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.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주 무슨 우울증이 걸리는 비슷하게 온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걸 주면서 너가 읽어보도록 이렇게 할 때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이런 아주 영리하게 이러한 역할들이 일어난단 말이죠. 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에너지 준 것은 내한테 영리하기예요. 이걸 언제 아주 즉시즉기에 그 영리학을 쓰느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 아들 생명도 건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되는 이런 거예요. 그렇게 마음을 전하는 이 편지 하나가
아, 우리의 다시 기운이 없어진 걸 그걸 읽음으로써 기운이 듬뿍 들어와가지고 다시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을 준단 말이죠. 이게 영약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. 이런 걸 자기가 자기를 자신을 공부함에 깨우쳐가지고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도반으로 이끌어 같은 도를 닦아 나가며 이 세상에 난주 도인으로 살 수 있게끔 이런 걸 이끌어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느님한테 빌어라 그러고 무릎 꿇고 살아라 그러고 부처님한테 절하라 그러고 무릎 꿇고 기하라 그러고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산신한테 빌어라 그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잠깐 가서 비는 거는 되지만 인자는 비는 걸 그만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를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법칙을 가르치고 이런 걸 공부를 하려고 도반들이 모이고 도파가 되었던 거예요. 그런데 아직까지 빌어라 그러고 아직까지 절하라 그러고 아직까지 매달리라 그러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갖고 어째 이 땅에 홍이 인간이 태어날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주고 그 힘을 이어줘서야 되는데 오늘의 홍의 인간들은 전부 다 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면 내 인생이 빛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가 해탈하고 죄를 참 다 벗어내기는 이렇게 살 것인데 이걸 못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선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거 하나부터 우리는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 떼고 애들 뭐 백일 떼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은 아이 몫이에요. 어른이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아이 몫이에요. 요걸 잘 아이 몫으로 해갖고 이름을 정해서 이 저 통장을 만들어갖고 아주 믿을 수 있는 은행. 요런 거에 통장을 탁 만들어서 애가 성장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요걸 편지까지 잘 보관해가지고 요걸 같이 이렇게 탁 전달을 해줘서 이 아이가 다시 소생할 수 있고 힘을 받아서 앞으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요는 너 주위에 바라보는 사람이 이만큼 많으니라 너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느냐 이러고 용기를 주는 이는 영약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됩니까? 예.